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 37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진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경기도 체육 환경의 발전과 도내 선수들의 공익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안세영 선수와 대한 배드민턴 간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부조리한 운영 방식과 비합리적인 선수 관리에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 선수와 대한 배드민턴 협회 간의 갈등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히 특정 선수나 협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내 모든 선수들의 고립 보호와 체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경기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 의견 수렴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강화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사례는 선수와 협회 간의 소통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는 도 소속 선수들에 대한 정기적인 의견 수렴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종목 단체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 체육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선수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각 종목별로 아직 남아있는 부조리를 극복하고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체육정책에 즉각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선수권이 보호를 위한 규정 개선입니다. 앞서 제안한 소통 채널 등을 통해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이 체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모든 종목에서 선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이 체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훈련 시설의 현대화와 확충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인 경기도 선수촌 건립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10종목 이상의 조총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 체육회관 건물은 협소하여 종목별 세미나나 교육을 진행할 장소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종목 단체별 사무소를 운영할 공간마저 확보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수촌이 완공되면 경기도 내의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체육시설에 집적함이 현대화를 통해 인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최적의 훈련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선수 복지의 향상과 함께 경기도의 체육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선수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저의 정치 철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경기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지로서 선진적인 체육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의논하며 함께 뛰며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가 되어 우리의 스포츠 영웅들이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올림픽 경기의 순간만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올림픽을 위해 긴 시간 동안
땀과 열정을 바쳐 준비하는 선수들의 노력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